네, 오늘도 역시 또 증권사에서 여러 투자 전략 리포트들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가 미국의 정치적 이슈가 좀 확대가 되면서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증권사에서는 어떤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라 캐스터. 네, 오늘 전략 시황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로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의 리포트인데요. 2018포인트 지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내용입니다. 코스피가 20일 이평선의 지지로 상승해서 전 주말에는 박스권 상단인 2018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등한 후 기간 조정 과정에서 20일 이평선까지만 조정을 받고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대부분 60일 이평선 수준에서 조정 후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이 매수세가 강한 경우에는 바로 강한 상승 국면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상승 후 조정도 그만큼 강합니다. 지금 2018포인트를 이탈하면 60일 이평선이 상승할 때까지 기간 조정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고, 여기서 바로 강하게 상승하면 2100포인트까지 바로 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두 번째로 대신증권의 김승현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달러도 약해질 수 있다는 제목인데요.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 시작된 불확실성,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처럼 이 미국 이외에서 생겨난 불확실성에서도 일관된 움직임은 달러 강세였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이 달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 재정 우려 속에서 미국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 또 미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안전자산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진 미국채 투자 위험을 피하기 위한, 혹은 높은 달러 표시 자산 보유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유럽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생겨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대투증권의 소재용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G2의 경쟁 속에 피어나는 새로운 트렌드에 관한 내용인데요. 미국은 자국으로 유턴하는 제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제조업 경쟁력을 10이라고 하면 미국은 2010년 5.84에서 2013년에 7.84로 높아지면서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구조조정과 도시화를 추진하며 임금 상승의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해 글로벌 M&A를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선진국 따라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에너지 효율성 증진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반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에너지와 IT가 융합된 융합 기술과 M&A 테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전략 리포트 보내드렸습니다.